그래서 신기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기주도 여러분들 묻고 드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리는 게 한가 매매의 선배 후배를 빨리 알아라. 신기주 매매 선배를 알아라. 가장 최근 선배가 샘CNS, 삼영SN 다 빠지고 있죠. 빠진 이유가 뭐 때문에 빠지는가요? 늘 신기주 좋은 게 상장이 돼요. 제주맥주하고 뭐 하나가 진시스템이에요. 제주맥주와 진시스템. 늘 제주맥주 같은 경우 좋은 회사잖아요. 내일 두 개나 상장을 내는데 구태 신규주를 땡겨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작살난 거예요. 특이한 게 삼성 스펙 4호가 지금 날아가고 있다는 거. 어제부터 상한가죠. 이것도 신규주예요. 신규주 섹터. 그러니까 한가는 한가별로 묶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신규주를 신규주대로 묶어야 되고, 정매주를 정매주대로 묶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급등주 급여식 있느냐? 없죠. 왜? 연속 상한가, 세번 이상 상한가 한게 없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재놓고 잘 가고 있는 우리 매집주죠. 재놓고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4만 3천 원에도 추천했네요, 그죠, 제가. 그래서 모아가자. 저 일단 강의 잘 들었으면 늘 정매주와 신규주 매매하는 거, 물론 제가 방송 드리겠지만 기본적 개념은 아셔야 됩니다. 이해된다, 7번. 네,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10분인데, 미국 시장 반등 때문에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일단, 재놓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모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빨간불 나오면 모으지 마십시오. 4만 3천 원 제가 추천했고, 계속 모아간다. 왜? 발행 주식 수가, 244만 2천 주밖에 없고, 120만 주밖에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그만 주식 가지고 있는 개미들이 100명만 모여있으면 유통 물량 장악이에요. 그 이런 주식을 1년간 들고 간다 생각하고 들고 가면 아주 큰 수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노란 풍선 말씀드릴게요. 노란 풍선 우리가 한 번도 안 깨진 종목이잖아요. 이런 건 쉬워요.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을 때 사가지 좋을 때 팔아먹는 거고, 지금 여행 재개가 되면 여행 가려고 얼마나 그 수요가 몰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2만 8천을 못 사겠지만 한번더 내려오면 이런 거 충분히 사면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HPO. 자, 18,100원, 우리 본전일 거예요. 매도 쳐야 됩니다. 왜? 이게 더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식시장을 리스크 예방해야 됩니다. 이게 뭐다? 신규주 섹터인데, 어떤 신규주? 사상 처음으로 따가 나온 거예요. 사상 처음은 아니죠. 올해 들어서 처음. 요즘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따가 나왔어요. 그게 반등인데 고점 돌파할지 안 할지는 수급을 보면, 어저께 처음으로 기관이 들어왔고, 오늘 기관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모르잖아요. 그 장중에 기관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어떻게 보라 돼요, 제가. 투자자를 매매해서 1053 화면 눌리고, 1051 화면 눌리면 나오고, 기관이 지금 현재 수급 들어오고 있어, 4만 주. 기관 수급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우리 본전 매도로 나가야 됩니다. 왜? 지금 미국 시장 반등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또 어떻게 리스크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주식시장 돈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HPO 본전 매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노콘 들고 가시고요. 노라포스 좀 밀리면 모아주면 돼요. 잇짬불은 매집주 들고 가십시오. 없는 사람 사도 됩니다. 역시 시진핑이가 제가 그러더라 아닙니까? 아난티 푸른 기술 대북 호재 한미정상회담 이제 사라 무조건 올라간다. 결국 다 급등해 수익 많이 나왔을 겁니다. 시진핑이 올해 안에 우리나라 무조건 온다고 저는 봐요. 오면 무조건 상한가인 종목이 바로 잇짬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6월달에 연기됐던 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뭡니까? 한국 맥널티, 갤럭시아 모니터리. 6월, 제가 정시일정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맥널티, 이런 거 빠져나오면 잡으면 된다. 다 어디까지 밀렸습니까? 60일까지 밀렸어요. 지금 가격은 못 사겠죠? 6% 올랐는데. 이런 거 밀리면 사면 돼. 왜 재료가 살아있는 거예요? 한국 맥널티 같은 경우에. 한국 맥널티가 대장이고, 부대장이보다 갤럭시아 모니터리예요. 자, 일단 이상 여러분들 안전하게 하시고요. 제가 지금 오늘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왔고, 아침에 첫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서울 왔고, 제가 지금 소송하는 게 있어가지고 오늘 또 소송 때문에 제가 강남에 가야 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서둘러서 완전히 온건 아니고 저온차 왔어요. 부모님 아직 제주도 계시고요. 다시 제가 서울 물려보고 또 제주도 갈 거예요. 주시장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 온탕 냉탕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실래요? 온탕일 때 매매 열심히 하지 말고, 냉탕일 때 매매 열심히 해볼래요? 온탕은 수비하세요, 수비. 공격하지 말고. 그게 좋지 않나, 그래 봐요. 여러분, 어저께 몰빵 쉘했으면 돈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어저께 몰빵 못 쉘에다가 오늘 왜 몰빵 쉘입니까?
확인했다고요, 상성? 누가 확인했는데요? 내일 올라간다는 보장이 어딨는데요? 그거 모르잖아요. 그럼 온탕, 냉탕 반복하면 언제 사는 게 좋다? 냉탕일 때 사는 게 좋은 거죠. 예, 그렇게 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주식은 돈 따는 것보다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명심하시고 공격할 때는 싱그지내면 공격할 때 공격하다가 어제처럼 분위기 안 좋을 때 우리 칼같이 다 날리잖아요. 삼령에서는 어저께 시초가에 던지는데 종가 하한가예요. 자, 유튜브 영상 봤을 겁니다. 저 삼령 SNC 15,000주가 있었잖아요. 얼마에 팔래? 5월 11일 날 28,500원에 팔았어요. 샘시엔에서 첫날 얼마에 팔래요? 8,320원에 팔았어요. 상한가에. 묶고 튀기는 정답이에요. 지금 저는 물려있습니다. FNF 홀딩에서 물려있습니다. 44,100원 아침 말씀드렸는데 왔네요. 제 거는 안 팔렸네요. 저 44,100원부터 46,000원 사이 매도 걸어놨는데 한 개도 안 팔렸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가격이 왔네. 보합까지. 아무튼 저 녹화부 제가 유튜브 올릴게요. 성공하시고 파이팅 하시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장에 추격할 필요 없다. 차분히 대응하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이상 저는 청기가입니다. 필승! 청기노인 채널 구독하게 눌렀나? 좋아요 눌렀지? 계속 가는 기다. 배신은 없다. 이.